도착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 맨날 머리 해주시는 네. 디자이너 언니. 거의 핑크 머리 때부터 온 것 같아요. 망한 머리. 옛날부터. 망한 머리. 그때부터 제 머리를 맨날 책임져 주시는. 감당이 안 될 때는 여기를 와. 그럼 언니가 해줘. 저번에도 셀프 탈색하고 왔다가 혼났어요. 내가 동영상 봤거든. 오늘 되게 조마조마했어.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. 이상한 말 안 하시고 잘해드릴게요. 뭐 탈색매 가는 느낌 난다. 진짜 혼자 뿌리 탈색 하다가 한 번 하고 그때 안 했잖아요. 도저히 뿌리 탈색은 혼자 못하게 돼. 이건 셀프로 불가능해. 난 혼자 할 때는 앞뒤로 거울로 써. 뭐 그렇게 했는데도 빈 부분이 생기더라고요. 거울로 써는 거야? 네. 아 맞다. 보색 샴푸 써요? 요즘에는 안 써요. 나는 한 3일에 한 번 정도 써요. 아 진짜요? 우리 디자이너 언니도 머리를 가만히 못 하시는 보시다시피 머리가 그 백발이 돼서. 근데 요즘에 블랙을 하고 싶으시다고. 블루 블랙. 내 머리는 남머리거든요. 그 혼자 멋잖아요. 아 진짜요? 주말에 지금 심심해. 주말에 심심해서? 카메라에서 내 지금 여기 땀이 범벅이 됐어요. 아 진짜요? 지금 카메라 때문에? 아 진짜요? 부끄러움이 많으신 디자이너 언니. 진짜 나. 왜? 왜? 나 열철이 비닐봉지 쓰고 하던 열철이가 이것. 다음에 셀프 탈색 할 때는 비닐봉지 대신 맵을. 이게 1차예요? 네, 1차예요. 한 번 더 빼야 돼요. 분홍 색깔은 베이스가 깨끗해야 돼요. 언니 머리 진짜 하얗다. 언니는 하얀데 저렇게 돼야 예쁜데. 머리 다 안 말리고 해도 돼요? 피만 살짝 말려놓고 했는데 이따 염색할 때도 머리 안 말리고 갈 거예요. 핑크 색깔 하고서 보색 샴푸 해도 돼요? 해도 되는데 바로 할 필요는 없어요. 좀 빠질 때쯤 색깔 보완할 정도로만 해야지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보라색이 너무 찡해져요. 2차 탈색 끝! 아쉬운 거 줄까요? 네? 아쉬운 거 줄까요? 안 들려. 안 해. 오늘 제가 할 색입니다. 오, 떨림. 떨림, 떨림. 기대된.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. 머리가 밑에가 안 나왔어요. 이게 무슨 일이야? 다들 당황. 근데 얘가 너무 많이 한 거 아닐까? 근데 이거 예쁜데? 근데 여기 머리가 자라면 이제 쓰리톤이 되는 거잖아요. 너무 예뻐요. 만족하십니까? 완전 예쁩니다. 감사합니다. 나 다시 땀나게. 카메라만 키면 땀이 나는. 땀 안 날 때. 땀 안 날 때 다시 제대로 찍어요. 이런 색깔은 처음 해봐요. 진짜 예쁘다 색깔. 색깔 예쁜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저는 머리 색깔을 너무 예쁘게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마음에 들어요.
혹시나 명동 아뜰리에 저번에 방문하신다면 주영 디자이너 언니한테 꼭 받으시길 추천합니다.